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궁근층 내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형성된다고 하여 석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궁근종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기혼 여성들에게서 40-50% 이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 미혼 여성들에게서도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궁근종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궁근종은 발생 위치와 자라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과 경과를 나타냅니다. 자궁근층 내에서 발생하는 근층 내 근종은 자궁근종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진행되면서 생리 시 자궁 수축 과정에서 생리통을 유발하고 자궁 내막을 자극할 경우 과다월경과 빈혈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에 생기는 내막과 근종은 생리와 임신 시 태아가 착상하는 위치인 자궁 내막에 발생한 근종으로 진행되면서 과다월경과 빈혈 증상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밖으로 자라는 장막과 근종은 사이즈가 7, 8cm 혹은 10cm 이상 자라게 되는 거대 근종으로 진행되어도 환자 스스로가 특별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자궁 근종의 위치가 자궁 앞으로 자라서 방광을 자극할 경우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을 느끼는 등의 소변 장애와 자궁 뒤쪽으로 자라서 직장이나 골반을 자극할 경우에는 골반통과 요통, 가스가 차거나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신 증상으로는 빈혈로 인해서 안색이 창백하거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숨이 차는 등의 증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수족냉증, 부종, 피로감, 안색이 칙칙함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궁근종은 양성 종양으로 암과는 다르며 발생 위치와 자라는 방향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고 생리 관련 증상 외에도 전신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 스스로가 매달 생리 변화와 컨디션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